애경문양을 만들기 위해 C50, Y40 테두리 옆면을 지정한 후에 폴리곤 툴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레디우스는 20, 사이즈는 15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지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하고 쿼커엠 브로트를 지정합니다. 마이너스 5를 입력하여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수축된 모양을 만듭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80%로 축소하여 복사합니다. 색상은 명칼라 이미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패널을 보면 어피어런스 패널이 있습니다.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복사해도 어피어런스에 동일한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펙트의 수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 퍼커앤브로트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하며 바로 전에 입력했던 마이너스 5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10%로 수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레디우스는 사이즈는 10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명칼라는 흰색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을 클릭하고 이곳의 수치를 30을 입력해줍니다. 한번 이펙트가 적용된 후에 다른 오브젝트를 그려도 동일한 이펙트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Ctrl-A로 3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얼라인의 가로등한, 세로등한의 정렬을 맞춰줍니다. 가장 바깥쪽의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지금 Ctrl-A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바깥쪽 오브젝트만 선택적 해제를 하려면 Ctrl-V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선택적 해제가 됩니다. 무브를 해보겠습니다. 무브는 오브젝트에 있지만 빠르게 선택할 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프리젠탈의 수치는 0으로 하고 버티컬은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여 하단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다음 Ctrl-A를 누르고 3개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바깥쪽 2개 오브젝트만 선택한 상태에서 겹친 부분을 뚫어보겠습니다.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겹친 부분을 뚫어주고 있는 오브젝트가 뚫리는 거죠. 본론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중앙의 면 부분을 클릭한 후에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알을 지정을 하고 왼쪽 컬러 탭을 더블 클릭해서 나이가 2시 오른쪽 컬러 탭은 흰색입니다. 지금 색상은 스와치에서 바로 끌어다가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준 후에 테두리만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뭔가 테두리를 지정을 한 후에 Exte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하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은 M30 Y80을 지정을 하고 스트로크 패널에 가서 스트로크 두께는 OTP 시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 이 포인트를 입력합니다. ESC를 눌러 영상 모드로 돌아온 후에 이제 다리의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형태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그릴 텐데요. 일단 원 3개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냥 컬러랑 선 컬러를 디폴트 컬러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엘리트를 선택하고 그린도 클릭하여 일단 30mm의 방향을 그립니다. 그다음 15mm의 방향을 그리고 다시 5mm의 방향을 그려서 그림자의 두께감과 형태에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아래에서 1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라운드 레펜글 툴을 사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3개의 방향과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한 후에 얼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맞춰줍니다. 모형을 다 완성한 후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오른쪽에 드래그하여 그려서 흔적의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서로 가운데 중앙을 맞춰줍니다.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펜슬로 다음과 같이 직선을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다음 바지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뒤쪽에 문양 부분도 같이 선택됐는데요. 이때는 선택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합치기 위해서 Pathfinder를 클릭하고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겠습니다. 부분적인 모양 참조에 들어갈 텐데요. 직접 선택 도구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다시 손잡이 부분에 두개 Anchor Point를 선택하고 안쪽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모양을 맞춰줍니다. 하단의 앵커 포인트도 선택한 후 위로 드래그하여 모양을 맞춰주고 상단 뾰족한 부분 위로 이동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주면 느리지 않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약 10배 정도를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Delete Anchor Point, Convert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방향점을 삭제해줍니다. 자, 이제 다리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 칼라 투명, 0 칼라만 지정을 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3개의 컬러스톱을 지정을 하는데요. 맨 왼쪽은 더블 클릭하여 C10, 중간에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C40, K2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스톱을 더블 클릭하여 C60, Y20, K50을 지정하고 약간 안쪽으로 그림처럼 이동해 줍니다. ADR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면 중앙 부분이 밝은 색으로 보일 겁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서 하이라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하여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제 다지 형태 안에 있는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슬로 0칼라는 투명,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하여 이렇게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 할 때, 길이, 방향,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형태로 오픈 텍스트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앵커 포인트와 핸들을 사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께를 스트로크 패널에서 3포인트로 지정을 하겠고요. 자, 이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 줍니다. 패스가 연결된 상태로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그 필요한 앵커 포인트가 있는 곳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이 문양을 대칭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대칭적 배치를 할 때는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Alt를 누르고 다시 중앙 지점을 클릭한 후에 버티컬로 카피를 해도 되고 클릭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 하면서 Alt와 툴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또는 컨트롤을 누르면 선택 기기로 전환이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여 전환되겠죠. 대신 면 색상을 적용을 합니다. M30, Y80을 0칼라로 적용합니다. M10이고 Y70입니다. 축소된 형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의 50%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위로 이동하고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형태를 만들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좌석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치는 55,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하여 그리고 면 색상을 C90, K9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상단에 두 개의 점을 Shift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합니다. K 툴을 더블 클릭하고 이쪽을 확대하겠습니다. 120%를 입력하여 OK를 눌러줍니다. 전반 모양 닫힌 부분을 그릴 텐데요. 렉탱글 툴로 전반 형태 왼쪽 하단에 엔터 포인트 클릭합니다. 55의 하이트는 4mm를 입력하여 동일한 색상의 기사바탕을 그립니다. 아침에 중앙 하단에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알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색상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도 센터를 맞춰주기 쉽다라고 하시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를 클릭하여 마이너스 프론트로 가운데 부분을 빼서 배치를 합니다. 이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0 칼라는 크며 3 칼라만 지정을 하는데요. M90, Y80, K10을 지정을 하여 중간 부분 위쪽 오브젝트와 아래쪽 오브젝트가 겹쳐지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직사각형의 너비가 55mm죠? 선의 길이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은 0도를 입력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위치를 지정하고 배스 드라인을 클릭한 후에 대신 이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제 타이틀을 선택하고 정반 모양 상단을 클릭하여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세레모니라고 입력을 하시고 글자의 속성은 컨트롤 T를 눌러 캐릭터 패널에서 보셔도 되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타임즈 뉴 로마를 지정하고 스타일은 볼드 이태리를 지정한 후에 크기는 시프트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세레모니는 글씨의 색상이 흰색이고요. 키는 블럭을 잡아서 제스틴 컬러 C30, Y60을 지정하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레이아웃,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저장과 함께 답안 전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